닫힌 구간인데, 옛날에 그, 우리 그 수학과 교수 한 분이 혀가 짧아갖고 닫힌 구간이래, 닫힌 구간. 그러니까 이 학생들 다 웃고 그래야 돼. 닫힌 구간, 닫힌 구간. 이렇게 닫혀 있는 구간에서 그 1, 3이라고. 범위가 주어져 있지.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값을 구할 수 있겠지. 최소값이든. 범위 안에서 구하면 되는 거니까. 뭐, 이거는 조건이기 때문에 별로 뭐,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되고, 아, 신경 쓰는구나. 근데 요거 봐봐, 요거. 여기 무슨 함수 같아? 지수함수야, 지수함수. 근데 지수함수엔 두 가지 유형이 있다지. G. 이게 A가 1보다 클 때. 이거는 A가 0과 1 사이일 때.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. 이렇게 생기기도 하고, 이렇게 생기기도. 앞에 설명했지? 뭐, 앞에 강의 안 본 사람들도 많을 거니까. 어차피 이거 뭐 강의가 지그재그더라고. 그래서 봐봐. 이거는 보면은 요거자, 요거. 그럼 요 그래프잖아, 요 그래프. 그럼 봐봐.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는 그냥 이동됐을 뿐이야. 뭐. 이게 y축이든 오르락 내려가는 높 오르락 내려가니까 계산상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지. 근데 봐봐 여기서 1과 3 감소함수일 때 여기가 높은지 이 값이 높은지 보면은 당연히 1을 대입시킨 게 최대값이 되겠지. 1을 대입시킨 게 그지. 이게 y축에서 이게 최대 최소가 되잖아. 최소값을 물어봤을 때는 3을 넣으면 되고 최대값을 물어봤을 때는 1을 넣는 거야. 그럼 1로 봐봐. 이제 해볼게. F1은 1은 그대로 있고 1 그대로 숫자 계산하는 거예요. 3점짜리 맞나? 3점짜리 3점짜리네. 1 넣으면은 3분의 1의 0승 모든 미체의 0승은 1이잖아. 그래서 1 플러스 1은 2. 답은 2야. 요거 알겠지? 중학교 거. 어떤 것의 0승은 무조건 1이 된다.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출제자가 의도했던 부분은 애들이 어느 부분에서 다칠 것 같으냐고 생각했냐면 이게 감소함수일 때 이 그래프이기 때문에 작은 x의 값이 최대가 된다는 걸 물어보기 알고 있느냐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런 걸 물어본 것 같아. 왜 쓸데없이 물어봐가지고 그 물은 그 부분의 상세가 닫혀있다. 재미없나 이 개그 닫힌 구간. 자 여기까지 하자.